왔다 가, 왔다 가. 왔다 가. 왔다 가. 어, 따가워? 엄청 따가워. 야, 참아볼게. 화사하게. 아니, 얼굴 쪽이 약간 벌칙은 아니지? 아니, 아니. 이게 이런 게 또 추억이니까. 너무 귀엽네. 아니, 젊은 남자들 좋아하시니까. 학교. 따가워도 참아야 돼. 근데 이쪽이 약간 선생님. 아, 이거 나 저런 거 썼어. 선생님으로 만들었나 봐. 또. 네. 이거는 좀 이상형 좀. 혹시 라이터 있으세요? 아, 라이터 있지, 라이터 있지. 그래서. 어머 어머, 여기 귀엽다. 여기요, 여기 없지예요. 화산이? 아, 예, 감사합니다. 불도 살짝 꺼볼까요? 불? 불 꺼. 아, 불 꺼게. 아, 저 형한테 일을 제일 많이 시켰어. 어, 불 끄니까 좀 분위기가 사네. 아이, 초 색깔이 오, 있네. 기가 막히지? 색깔이 이쁘다. 어, 어머, 어머, 어머. 아! 우와! 우와. 아, 이래서? 우와. 무지개 회원 아닙니까? 무지개 회원. 레인보! 자,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대박! 네. 아, 이래서 이쁘다. 노래는 입주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입주 축하합니다. 입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광규 형님, 입주 축하합니다. 자, 소원을 생각하면서 보세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분명 결혼이라고 했겠지. 현무도 빨리 새로운 사랑을 속으로 하라고, 속으로. 변할게나 현무 생각이구만. 화자도 건강하고, 귀한도 건강하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집 없는 사람들 다 집 사길 바라고 있어. 야, 진짜 좋은 얘기다, 형님. 예. 불 좀 켜줘. 나 이제 다시. 아, 예. 불 켜달라고. 빨리 좀. 예. 빨리. 빨리 이제 빨리 움직이래. 왜 그러세요? 아니. 재미. 저 형은 빡세게 달아요. 이렇게? 빡세게 달아. 이렇게? 저 에어컨도 켜요. 네. 아, 이거 더워? 네, 더워. 더워. 형 이제 그것도 가까운 벗어. 뭐? 그 따갑대면 수세. 맞아. 벗으세요, 벗으세요. 아니, 해줘요. 오빠 샴페인 사온 거 있잖아요. 그래, 형님 샴페인, 이런 날 터트려야지. 형님 진짜. 네. 커튼 아 커팅까지 하고 벗을게. 아, 오케이. 아, 케이 커팅. 형님 요요요 근데 커팅 하시기 전에 한번 샴페인. 오. 또 황금 샴페인이 느낌이 좋아 느낌이. 이제 보통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형은 너무 늦게 터트렸어. 그래서 더 이제 좋은 일만 있어야 되니까. 맞아. 그럼 샴페인 한번 터뜨리겠습니다. 원래 때려야 돼. 아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오? 아니. 아니. 집인데. 완전 집이잖아, 집이잖아. 너무 세게 흔들면 확. 어, 맞아. 알았어, 이렇게 딱 또 따져요? 오빠가. 이거 아니야? 야, 설마. 지금 설마 이렇게 따려고 지금 계속. 아니, 야, 뭐 불꽃놀이 아니야? 아, 이렇게 하면 지금 툭 튀어나가는 거 아니야? 아니, 오빠가 해야 돼. 네가. 누구로 하지? 형만 네가. 나도 이게 안 터트려봤는데. 아, 그래? 어? 이게 따야지. 그래, 따. 아, 손으로 따지면 따. 일상. 따는 건데 이게 좀. 아, 흔들지는 마, 흔들지 마. 카페트 비싼 거다. 아, 그래? 카페트 엄청 비싼 거다. 근데 이게 조금 형님 앞에 좀 묻어야 되지 않나? 아니야. 카페트 10만 원짜리 넘는 건데 씨. 카페트 비싼 거야. 몰랐어. 아, 근데 확실히 이게 샴페인 터진 게 흥이 나. 진짜. 이제 해도 되는 거야? 예. 아, 아직 안 잘랐구나. 자, 김광규의 케이크 커팅식.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